위치에 맞춤으로 출력했을 때 약간씩 스케일이 벗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좀 정확한 스케일에서 출력을 한번 해보자. 처음에 원래 호기심에 그냥 스케일자로 이게 맞나? 맞게 출력했나? 재보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스케일이 좀 안 맞더라고요. 설계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이 꼼꼼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냥 그까이 거 그냥 뭐 저기 잘 보이기만 하면 되지 뭐 그까이 거 이런 스타일이고 저는 그냥 아싸지요 아싸. 아 배워보셨네요. 아 요새는 대학생들이 많이 아 제가 머리를 자르고 아 이게 어디 가니까 이거 뭐 대학생 같다고 하시는데 어디를 가셨나요? 스케일에 맞게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보통 A3 사이즈를 420x297 사이즈로 봤을 때 1:1 도면이다 라는 것은 객체의 사이즈 그대로 종이에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cm라면 종이에도 1cm로 표현을 한다는 게 1:1 도면이고요. 뭐 2:1 도면이다 라고 한다면 원래는 2cm인데 이 종이에는 1cm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실제 종이 사이즈 안에 제도하는 객체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이 용지보다 너무 커버린 경우에 이렇게 사이즈를 조절해서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계 도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도면 사이즈로 이 종이 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1:1 사이즈로 그려주게 되는 거고 뭐 건축 입면 같은 경우에는 A3 사이즈로는 이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실제 이 사이즈를 뭐 30분의 1, 50분의 1 축소해서 이 A3 용지 안에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50분의 1, 100분의 1짜리 도면들도 나오게 되겠죠. 이런 스케일 개념으로 나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 CAD 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출력을 할 것이냐라고 본다면 1:1 도면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1:1로 제도를 했을 때 이 종이 안에 들어가니까 그대로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 안에 넣겠다고 이 객체를 줄여서 제도를 하시는 게 아니고 AutoCAD 안에서는 무조건 1:1로 제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출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객체를 한번 예시로 볼게요. 출력 아이콘을 눌렀을 때 저는 이전 플롯으로 세팅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세팅하는 부분은 이전에 토니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윈도우로 영역을 잡게 되는데요. 어떨 때는 영역을 이만큼 잡아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용지에 꽉 차게 나오고 또 어떨 때는 이만큼 잡아서 용지에 또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역을 잡는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이 AutoCAD 안에 실제로 A3 사이즈를 그려주는 거예요. 420x297 A3 사이즈를 그려서 여기서 윈도우의 영역을 이렇게 그려놓은 대로 하고 1:1로 해야 정확히 1:1 축척으로 출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얘는 1:1이라 관련이 없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영역에 따라서 사이즈가 변경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객체는 무조건 1:1로 그려주시고 반대로 이 영역의 사이즈를 키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A3 사이즈로 그려놓은 것을 이 객체가 들어가려면 한 이 A3 사이즈가 한 30배는 커져야겠다 라고 봤을 때 스케일로 한번 30배를 키워볼게요. 30 엔터 해서 가져가 보면은 정확히 들어가죠. 그럼 지금 이 외곽은 30분의 1 도면의 외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옵셋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도각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뭐 회사 로고나 뭐 도면명, 도면 번호. 그리고 지금 이거는 30배를 키웠기 때문에 30분의 1 도면이고 혹시 더 큰 사이즈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려놓은 A3 사이즈를 50배 키워놓으면
이거는 50분의 1 외부 도각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실까요? 이것도 예를 들어 이 영역을 100배를 키웠다 하면은 100분의 1 도면이 되겠죠. 네, 이렇게 1대1로 제도를 하실 윈도우 영역을 작게 제도를 하실 수도 있고 그 외에 크게 큰 비율의 도면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A3 사이즈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키워서 영역이 넓어질수록 그 도면에 맞는 스케일로 출력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출력을 할 때 보면은 여기서 이전 플롯으로 가서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용지 맞춤에 체크를 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많이 출력을 하세요. 그래서 윈도우를 잡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아보면 실제로 정확히 30분의 1이 아니고 30.16분의 1로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출력할 때 용지에 그 출력에 용지 여백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ISO 전체 페이지 A3 사이즈죠. 여기에 인쇄 가능 영역을 보면은 ISO 전체 페이지 A3 사이즈 보면 이렇게 맨 위랑 오른쪽에 여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2019 버전을 봤더니 정확히 이 여백이 사라져서 정확히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2019 버전 같은 경우에는 출력에서 용지 맞춤으로 해도 윈도우를 잡았을 때 1대1로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이게 저도 최근에 작업하다가 알았는데 여백 없이 바로 출력이 되니까 좀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고 2018 버전 분들이 매번 사용을 할 때마다 뭐 50분의 1, 100분의 1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게 좀 귀찮다고 하시면은 여기 방법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요. 용지 사이즈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등록 정보에 가셔서 원하는 사용자 용지 크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 사용자 용지 크기에서 추가 선택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시작 그대로 두고 다음 해서 420x297 원하는 A3 사이즈를 넣고요. 다음 하시고 여기 지금 여백이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를 다 0으로 바꿔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여백 없는 종이가 만들어지죠. 다음 하고 이 용지의 이름을 하나 지정해 주실 수 있어요. 용지 이름은 우리는 튼튼이 용지로 하고 다음 마침 하면은 튼튼이의 A3 여백 없는 용지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여기서 확인 하고 이제 현재 플롯에 적용할지 아니면 여기 아예 다른 경로에 저장을 할지를 선택을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 이 현재 플롯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확인하면은 이 용지 사이즈 맨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튼튼이라는 용지가 목록에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튼튼이라는 용지로 두고 양쪽에 여백을 클릭하면은 용지 맞춤으로 해도 30분의 1 도면으로 정확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또 여길 보니까 굳이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데 용지 사이즈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좀 변경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등록 정보 가셔서 용지 크기 필터링에 보시면 지금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 선택된 거를 모두 취소하시고 본인이 자주 쓰는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A3 랑 A4 하고 확인 하면은 이제 튼튼이랑 A4, A3 사이즈만 목록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방법으로 용지 여백 없고 용지 맞춤으로 하고 정확히 스케일에 맞게 출력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